시인 발정. 베풀은 어짐이 바라는 정사이다. 아리랑 동산에 베푸는 베풀은 인류의 절대 복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. 인류는 이제 베풀의 의식적 사랑으로 거듭나야 합니다. 인류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모든 인간의 노동은 컴퓨터,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며, 생산되는 모든 물품들은 공짜로 지급되게 될 것입니다. 그러므로 돈은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. 그때까지 인류는 베풀의 복지를 솔선수범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. 이렇게 따르는 사람은 의식적인 지혜의 사람으로서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영생하는 창조주 엘로힘의 과학적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. 창조주 엘로힘은 지구에서 1광년 거리의 다른 별 행성에서 육신으로 살아계신 사람입니다. 창조주 엘로힘의 과학 기술은 우주의 모든 현상을 알고 있고 그 모든 현상을 지을 수 있는 전지전능한 과학적 진보의 상태입니다. 이 창조주 엘로힘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과학기술로 창조하신 겁니다. 이제 지구 인류가 과학적 진보가 이 정도 발전했으므로 이제 알아들을 때가 됐기 때문에 창조주 엘로힘의 실체를 밝히는 바입니다.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.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. 이상입니다.